주님을 찬양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입니다. 자, CBS 올포원 오늘 주제는 예수님 믿고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하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역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듣고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익숙하기도 한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또 영감도 주고 그래서 이 저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곡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곡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그 잘 나가던 나이트클럽에 출연하던 카렌 라페티라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전임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면 나 이제 뭘로 먹고 살지? 고민하던 그 순간에 떠오르던 말씀, 그 구절이 바로? 네, 바로 성경 공부 시간에 정말 마음에 감동으로 닿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당장 그 말씀을 듣고서 기타를 딱 집어들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다음 구절이 유난히 좀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뒤에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
드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께서 대체 뭘 더해주신다는 건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지금 보니까 창호 씨가 그 돈, 결혼, 집, 차, 뭐 인기, 명예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느님이 어떤 걸 먼저 해주실까 지금 요거 생각하는 거 맞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너무 속보 있네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려면 그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근데 그의 나라는 무엇이고 또 그의 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하면 정말 다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세 분의 든든한 목사님을 모시고 헤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희 목사님, 김관선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 오셨는데요. 먼저 김윤희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면서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입었느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올포원에 내가 뭘 입고 나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뭘 입었느냐를 너무나 걱정을 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왔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좀 연결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걱정은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말씀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과 또 구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그래서 염려와 굉장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대개는 뭘로 보낸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그죠? 이런 것으로 많이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는 근심 걱정 가운데 40%는 일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답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외국에 지사를 나갔어요. 근데 고민하다 집을 팔고 나갔어요. 근데 지사로 있는 사이에 그 집값이 몇 억이 올랐어요. 1년 동안 우울증에 빠졌었대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그 1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 집을 찾았나요? 허비죠, 허비.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을 걱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있죠. 또 8%만이 진정으로 고민하고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는 8%만 걱정하라.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8%도 털어버려라. 그 염려를 주님께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라 이거죠. 우리가 고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좀 분석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 그거는 이미 같은 장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나라가 임하옵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이 있죠.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공약이 있고 정책 방향이 있어요. 그걸로 끌고 나가는데 누가 참모들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이제 팔복에서 이게 5, 6, 7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우리 6장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5, 6, 7장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뭘 원하시지 나라에서 그게 나와 있어요. 화평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소금이 되기 원하고 빛이 되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하나님 의는 뭘까요? 그 5, 6, 7장 내에서 살펴보면 이 말이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라는 말이 있어요. 의의 그러니까 밥에 저기 막 이렇게 먹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의에 그죠? 그거를 너무 고파하라는 거예요. 요새 고파하란 말 많이 나오죠. 내가 뭘 먹을 거야? 그냥 내 전력을 다 쏟아. 고민해야 돼요. 이번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내 에너지의 모두를 그것에만 쏟는다는 건 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에 시간을 쏟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위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합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노력해야 되고 그것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고도 걱정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아뢰고 또 간구할 것을 간구하라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가르쳐주냐면요. 부자가 자신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가난한 자가 자신의 비참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 모두는 인간다워지고 더 고상해지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요구고 또 우리가 만성적인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뒷부분에 있는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내가 의로운지 이런 것에 많은 시간을 쏟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이클 샌더스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끌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정의가 뭘까요?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뭘까? 샌더스의 그 책에도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벤담의 공리주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이쪽으로 가면 10명이 죽고 이쪽으로 가면 한 명밖에 안 죽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한 명이 죽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공리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덜 나쁜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쪽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그래도 공리주의고 거기도 많은 함정이 물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들어와서 도대체 정의가 뭘까라는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셨어요.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모두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동네에 배고파서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 잠잘 곳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은 없는 그런 동네를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이 주시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의의 의미. 그런데 이스라엘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질까. 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좋은 점을 선택해 가는 쪽에서 이제는 자기의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 객관적 도덕성 정의 개념들이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뭐가 정의일까요? 여러분은 뭐가 정의예요? 이쪽으로 가면 100만 원이 들어오고 이쪽으로 가면 10만 원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느새 수치에 익숙해지면서 100만 원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빠르고 이쪽으로 가면 느린데 뭐가 정의냐? 개인적 선택에 있어서는 빠른 쪽이 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존의 도덕적 관념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망하는 이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건요, 하나님의 의,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추구해요. 이럴 때 나의 의란,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지였어요. 이게 자기의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거 착취하는 거예요. 품꾼 불러다가 농사를 짓고 그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날 그날 줘라. 그 다음 날로 미뤄도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로 미루는 정도가 아니라 임금 체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줘요. 그래서 추수한 밭에서 그 품꾼을 못 받은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건요 구약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은 집 짓고 좋은 자동차 타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주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어떤 곳에 계실까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100만 원, 저쪽으로 가면 10만 원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0만 원으로 가는 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기꺼이 선택하는 게 그게 의이고 그렇게 살면 잠이 잘 와요. 조금 덜 먹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편안한 게 하나님의 나라죠. 많이 갖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편안히 잠자는데 내 옆집에서도 편안히 잠잘 수 있다면. 여러분 의의를 이루는 것은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해서 굶은 사람이 오늘 밤에 우리 집에 뛰어들어와서 나를 생명을 위협하고 내 것을 뺏어갈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사회적 안전망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적당히 먹게 해주면 내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그걸 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 그런 곳에 초점이 맞춰질 때 이 땅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그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덕분에 배부르고 더 많이 갖는 것만 추구하는 천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티븐 커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둘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넷째는 급하고도 중요한 일. 근데 대개 사람들은 뭐부터 하느냐? 급한 일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급한 일만 생긴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곱 가지 습관 중에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그 습관은 중요한 일, 정말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다가 보면 급한 일은 나중에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유를 딱 얘기합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나도 하루에 8시간 혹은 10시간을 정말 올곧게 그리고 그냥 가득차게 충만하게 살고 싶지만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보니까
엉망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죠. 중요한 일도 그냥 내일로 미루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루로 허비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 김 목사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이 스티븐 커비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 원전의 그 먼저는 그런 우선순위의 먼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주 최상의 최고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의미의 먼저가 아니라 절대적 의미에서 먼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부터 해라 하는 거죠.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그의 나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이라는 영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뒤에 있는 dom, D-O-M이라고 하는 게 영토라는 의미예요. Kingdom이란 킹이 다 통치하는 영토 또는 나라가 킹덤이죠. 근데 of God이에요. 누가 킹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영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영토가 어디냐 상관없어요. 이 땅이든 하나님 나라든 하나님이 킹이 되셔서 통치하는 곳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고 심지어는 말이 조금 우습지만 지옥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치자가 누구냐 통치의 개념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것 아까 창호 씨가 그냥 뭐 굉장히 꿈을 꿨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탐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그 뒤로 그 이 야합하는 무리들이 또 다른 표현을 썼어요. 아니야 임마, 문제는 정치야. 정치 깨지니까 경제 다 깨지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정말 문제가 뭘까? 돈인가? 정치인가? 뭐가 문제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그대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밥 먹고 사는 게 고민이에요. 로마 제국이 와서 짓밟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같은 동족이라는 친구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급한 곡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 너희의 의가 아니고 너희가 추구하는 정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채워지지 않겠냐. 이 얘기를 구약화한 다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I shall not want. 나는 원하는 게 더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안 채워주겠냐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움을 이룬 영광 가운데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라고요? 쓸 것을. 몽땅 다 준다? 아니에요. 너희 필요를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요.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한번 다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해. 구원절의 얘기는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거야. 네가 할 게 아니고. 재미있는 표현 아니야? 내일이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걱정, 근심 다 맡겨놓고 사랑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풍성한 교제를 갈망하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것이냐, 선택의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인데 결과는 나에게도 좋다고 하니까 오? 듣다가도 그래? 약간 미신적인 부분도 분명히 드실 겁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좀 해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정말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네. 우리 세 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바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떤 것들을 더해주신다는 건가? 우리가 알지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뜬구름이 되지 않고 잘 알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번 잘 설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바로 윗부분을 보면요. 문맥에서 그 무엇을 입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준다는 건 뭡니까? 문맥으로 보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더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더해준다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아이고 우리 집에 초등학교 애가 우리 집 쌀이 떨어질까 걱정돼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니네 부모님은 뭐 하시냐?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렇구나. 네가 걱정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과 우리와의 차이, 삶의 목표 자체가 뭐야가 돼야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뭘 걱정하고 살죠? 걱정해요. 먹고 있고 그런 것만 걱정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있죠? 하나님 그럼 똑같이 물어. 너 엄마 아빠 없니? 예, 맞아요.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살면 그런 삶에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은 사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더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멋진 삶을 펼쳐가는 것이 훨씬 너희한테 좋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다. 요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 목사님. 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거는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부분이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5장에도 먼저가 나오고 6장에도 먼저가 나오고 7장에도 먼저가 나와요. 5장에 먼저는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부터 하고 와라. 그 다음에 6장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7장에서는 남의 그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먼저 네 눈에 들 법부터 뽑아라. 이 세 가지 먼저가 나오는데 그 먼저가 아까 우리 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우선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폼만 잡고 있지 마라. 이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형제, 이웃에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이게 그 의다. 이걸 이루려면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개념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야지 어느 쪽이 빠른가 보다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그게 기준이 되어지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 눈에 있는 티부터 들법부터 보자라는 것은 자꾸 남의 지적하며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이게 뭐 원만하지 못해요. 근데 내 눈에 이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달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리하면 모든 것 준다. 우리 이창호 형제님 다 갖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거. 그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해. 그러고서 막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야, 너 그때 정직해서 그래서 수입이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니 너 정말 기특하다. 이러면서 내가 행복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돈은 뒤따라온다. 사실 돈이 목적 삼아야 될 게 아니라 결과 되어질 건데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는 거죠. 결과 되어질 것을 목적 삼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깨집니다. 하나님의 의도 없어집니다. 정말 목적 삼을 게 뭔가가 아주 분명하면 뒤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행복해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면 지금 있는 것들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좀 더 파헤쳐 본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한 질문 타임! 그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기란 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닌지 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할 때 그 지금 우리 그 구절이 6장에 나오는 건데 5장에 보면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얼만큼 우리가 의로워야지 온전하라는 거죠. 하나님만큼. 그러면 그건 뭘 제시하냐면 불가능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태복음 내에서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불가능함을 줬다는 건 뭘 말합니까? 누구를 의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난 하나님만큼 의로워지고 싶은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불가능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우리가 바라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의가 뭔가가 5, 6, 7장에 사실 좀 더 구체화돼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팔복에 나온 거죠. 보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는 거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지고 아까 말한 뭐 구워주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뭐 정말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이제 내일을 위해서 대비하고 계획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이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뭐라 그래서 일하지 말거든 먹지도 마. 그러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게 내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그,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의심이 되죠. 내가 뭘 믿고 사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 방향 지침서를 좀 분명히 주시지 않았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답답한 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리니까 그렇거든요. 학업, 취업, 결혼, 육아, 노후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하나님 일이나 뜻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힐 때,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건지, 아무래도 이런 상충되는 문제의 해결법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김관성 목사님이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나도 답답해요. 7장에 가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사람이 많이 가는 길, 적게 가는 길, 적은 사람이 가는 길. 왜 많이 가겠어요? 편하니까, 빠르니까. 그런데 사람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란 길도 험하고 힘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가보니까 아 진짜 행복이 거기 있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또 다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 그 제가 이것은 우리들에게 결코 쉽진 않아요. 그런데 시작해보면 쭉 갈 수 있게 돼요. 그 길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실 뭐 좁은 길로 들어서 보니까 더 이상 갈 데도 없어가지고 돌아가지. 돌아가지도 되고 그리고 뭐 콩코드 효과라고 이미 뭐 매몰 비용 때문에 에이 계속 가자. 그러고 갈 수 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이 뭐 상당히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직업 선택의 10개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부모가 길을 쓰고 반대하면 그게 길로 가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과 다르다는 거죠. 네네.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직업 선택에 10개가 나오는데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아 이거 너무 아이디어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좀 현실 감각 좀 키워라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이상적이잖아요. 네. 그 이상적인 것은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가능하다. 나만 바뀌면 가능해요. 네. 내 욕심만 포기하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이 말하려니까 좀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추가해서 네. 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취업 얘기하셨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104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리고 친구 만나고 대인 기피하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맞아 그런 감정이 들지만 믿음의 저력이라는 게 뭐예요? 믿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105번째 인터뷰를 하러 가야죠.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진 사람 위로하고 다니고 옆에서 그죠? 그러니까 쟤는 왜 저래? 몰라 기독교인이래 왜 저래? 이런 모습이 똑같이 힘들지만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그 몇 번 떨어졌나를 쉬고 있는 건가 아니면 200번이라도 나는 도전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실 거야. 뭐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이제 이런 쉬운 예로 들자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호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렸어.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면은 인간은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그렇게 되면 열심히 사는 건 또 의미가 없는 건지 그런 게 아닌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려운 질문. 아니 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풀리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것 당연한 얘기 아니야?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난 어렸을 때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 공포 뭐 형들 둘 뭐 누나 죽고 그리고 주변 세계가 전부 다 죽음의 그림자였었으니까
근데 그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그분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게 안 믿었을 때에는 세상이 뭐 복잡해져요. 그러나 그게 그냥 믿음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거라고 생각해요. 딱 믿어지니까 뭐 세상에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살면 또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문제가 죽음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적어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동안에 나 굶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굶겨서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그것도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죽음, 삶, 이 본질적인 문제만 확신이 든다면 나머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없어요.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104번 떨어졌어요? 105번째 또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막 훈련을 막 빡시게 시켜가지고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격려를 믿으니까 200번, 300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100번에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격려라든지 이거 못 믿는 사람은요. 세 번 해놓고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난 재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숙명론에 빠져버리고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뭐 끝까지 가는 거죠. 가다가 싹 그러면 그냥 쓰는 거고요. 근데 안 그럴까? 네, 그 300번 떨어지면요, 그거는 취직 포기하고 벤처로 가야 되는 거 같아요. 그것도 그렇구나. 네. 다른 길을 하나님의 뜻을 네. 묻는 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들을 그렇죠. 잘 알아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므로라는 말이 네.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저희로서는 네. 막막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궁금한 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라는 또 경험담이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의 귀한 사례가 있다면 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그 미국에 칙펠레라는 회사가 있어요. 치킨 샌드위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그 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매출도 많고 뭐 프랜차이즈도 많은데 동종업계 매장당 순이익은 미국의 1위예요. 그럼 근데 거기에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일날 문을 닫아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그 매출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뭐가 일단 뭐가 먼저라는 게 드러나죠. 그죠? 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가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분들도 표방을 해요. 우리는 치킨 샌드위치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람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손님들에게 오리를 감은 심리를 가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그러면 주일날 문을 닫고 매장 이익을 그 정도 올리려면 이분들이 합리적인 고민, 걱정, 또 계획 이런 거 안 하겠어요? 다른 업종보다 더 하죠.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막 돈 못 벌까가 이런 걱정이 아니죠.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을 표방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고민,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동원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너무나 뚜렷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향한다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봐요. 네. 네. 김 목사님도. 저는 네. 이제 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막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신다 저런 거 주신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거꾸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많이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분명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우리 교회가 이 뭐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법조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 누군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것 같아서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검찰에 계시던 아주 고위직에 그리고 나중에는 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수사를 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뒤로 돈을 잔뜩 싸들고 뭐 흔적도 안 남을 현금만 가지고 딱 보니까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만큼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 순간 갈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아주 정말 감사했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를 딱 거절하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야, 여러분은 그럴 자리 있질 않아서 시험 안 받은 걸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 못하겠지만 한 시간이라도 고민해봤으면 이봐요. 이 엉뚱한 고민에 빠지잖아. 그런 고민하는 사람은 99%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서 목사님도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 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될 경우에 뭐 가정생활 책임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맡고 있는 상태에서 대책 없이 등록금도 없고 뭐 근데 3년 동안 집 생활비와 나 자신의 신학교 생활 뭐 이런 것들 선택해야 할 시점에 그래서 신학교 시험 쳐놓고 제발 떨어져라 그리고 붙을 기도가 아니라 떨어지는 기도를 했는데도 붙어버렸을 때 참 당황했죠 뭐 그냥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굶기도 좀 굶고 뭐 그러면서 한 3월 입학했으니까 4월, 5월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코너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는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봤죠. 그리고 3학년 졸업하는 마지막 날, 졸업식 전날 저녁에 3년을 쭉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 3년 동안에 주머니에 남은 건 한 푼도 없었지만 오히려 학교 선생 할 때의 3년의 수입보다 적어도 서너 배는 더 채워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했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저 사실 못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채워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감사를 했죠. 네. 아니 이런, 봐요. 네. 이런 산술적 계산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네. 그 아마 선생님으로 평생 했을 때하고 목사님으로 평생 지금하고 그 계산 안 해보세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아예 예배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 목사 밥 벌어 먹으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선생이었고 우리 집사람도 선생이었는데 요즘에 부부 교사로 은퇴하면 연금이 엄청 늘어나고 지금 내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연금이 그러나 나 그거 후회 전혀 안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내 이후에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난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고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삶이 아름다워진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올포원 주제인데요. 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 때 얼마나 행복해지는지를 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현실적인 꿀팁을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방법을 목사님들께서 하나씩 주시면 세 가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그 말씀에서 연유해서 이렇게 지어봤어요. 오늘 하루의 일만 뭐냐면 오늘의 염려에서 내일 염려는 빼버리라. 오늘 하루 것만. 오늘 하루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자. 자, 김관선 목사님은 어떤 팁을 주실까요? 아주 일상 속에서 그냥 뭐 교통신호 지키기. 그것만으로 충분히 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규칙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면서 살자라는 아주 현실적인 팁을 주셨고요. 서정호 목사님. 저는 한 몇 달 전서부터 새로운 습관 하나 길들이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대중기도 할 때에도 무슨 기도를 할 때에도 처음 시작은 반드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로 지금 한 세 달인가 하고 있는데 그 습관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그분을 인정하는 제 마음의 자세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건 아니에요. 서 목사님의 그 한마디를 또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본인의 또 한마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주님 그런, 사랑합니다.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꿀팁을 또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올폰 가족분들은 어떤 생각이 또 드셨을지 어떻게 삶의 결단이나 뭐 이런 얘기 나눠주셔도 좋고요. 어쩌면 저도 좀 급한 일들에 쫓겨 살던 그 지난 날들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 턱 밑까지 쫓아오는 정말 이거 급할 것 같은 그 일들을 내려놓고 중요한 일들을 잡아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제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침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창호 씨. 저는 결과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데, 이게 어려운데, 이게 변해야 될 텐데. 고민하는 것도 또 시작이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군요. 아저씨? 하나만 찝자는 게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여섯 분 거를 다 매일매일 하면서 사는 그런 하루하루 항상 감사하며 사는 하루를 보내야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끝인사는 우리가 배운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처럼 힘차게 외치면서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을 우선은 순위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네, 좋습니다.